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천갑을 보시게 되면은 항상 여러분 이제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역대 선거 열 번은 모두 다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 온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제조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조해서 발표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것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 차이값이 영상대로 수렴시키게 되면 정확하게 진짜 투표지 몇 장당 가짜 투표지를 몇 한 장 집어넣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조작값을 찾아내게 되면은 조작하지 않는 상태로 모든 것이 복구가 가능하게 되고 4.15 총선을 그렇게 복구한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10장당 한 장을 집어넣을 건지 가짜를 2장당 한 장을 가짜를 집어넣을 건지 5장당 한 장을 집어넣을 건지 결정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여러분들 그냥 예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부천 여러분들 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천 갑 예 부천 갑 부천 갑 이게 이름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한 페이지에 다 이런 분석이 된 겁니다. 이 한번 이 작업 노트 한번 보시죠. 이 지금 그 저 이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소개받은 이거 이게 이제 분석한 겁니다. 예. 경기도 부천시갑 부천시갑 예. 4.15 총선 유령 투표지 투입 이게 이제 분석이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3명이 투표하면 한 장씩 위조 투표를 투입한 걸로 관찰이 된 겁니다. 선관위는 24,612표를 발표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18,459표가 진짜고 6,153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3장당 한 장 가짜 투표지를. 그럼 조작값 기준으로 몇 프로냐 25%입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2673표를 집어넣었고 관내 사전투표는 여러분들 3480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가짜 진짜 가짜 진짜 합체가 이름 선관위 발표 가짜 진짜 선관위 발표 1692표 조작값 기준으로 25%를 조작한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게 왼쪽이 2020년도 4.15 총선 선관위 발표입니다. 선관위 발표가 여러분들 조작이 됐기 때문에 차이값이 큽니다. 신곡동 플러스 12% 더불당 미래통합동 마이너스 10% 이거를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이런 복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수치가 0으로 나옵니다. 예. 진짜 사전투표율 빼기 당일 투표율 하면은 0%가 나옵니다. 조작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의 바탕을 둔 차이값 조작을 수정한 진짜 사전투표율의 바탕을 둔 차이값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기 때문에 선거 데이터에 다 이런 기록이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선거 데이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2016년은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차이값이 마이너스 2% 플러스 2%입니다. 이거는 2020년도 여러분들 선관위 발표된 자료입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차이값이 플러스 9 마이너스 10입니다. 조작을 수정한 상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사전투표를 몇 프로 이런 뻥튀기 했는가 4.45% 선거인수 기준으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은
뭐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숫자 조작은. 실물 위조 투입은 그냥 파쇄가 소각해버리면 되는데 숫자를 조작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역대 선거 10번을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득표수 조작을 하고 그것이 들키지 않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른 모든 그런 증거물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은 겁니다. 그거를 다운로드를 받아 제야 전문가가 다 분석을 하고 제야 H님 이름들 전수조사로 다 이름들 분석한 겁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4.15 총선을 완전히 조작되지 않는 사람들 복구를 하게 되면 왼쪽 표가 딱 나오는 겁니다. 왼쪽 표가. 이게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차이값이 -2% -1%입니다. 이게 여러분 조작되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2024년 4월 10일 총선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결과를 이거는 4.15 총선 정상 상태 조작되지 않는 상태고 이걸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그냥 조작값을 입력하는 것에 따른 모든 숫자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조작을 좀 심하게 하면 여러분 일을 한 장당 한 장 진짜 한 장 가짜 한 장 뚱뚱하게 만들 수 있고 예, 겁이 좀 나니까 이런 진짜 10장당 가짜 한 장 이렇게 홀쭉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모든 수치가 여러분 다 바뀌는 겁니다. 이 수치가. 예. 여러분이 눈이 좋으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끈하게 조작하겠습니다. 진짜 한 장, 가짜 한 장, 진짜 한 장, 가짜 한 장입니다. 이 하면 여러분 이 수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46이 얼마로 바뀌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846이 1845구로 바뀌는 겁니다. 투입해야 될 가짜 투표지가 18459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진짜 10장당 가짜 한 장으로 바꾸면 얼마나 뽑기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의 1이 거의 11,846표로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모든 이 수치들이 다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역대 선거에서 조작한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을 얼마를 발표할 것인가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예. 사전투표율을 얼마를 발표할 것인가 그것만 결정하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가 A가 여러분 A가 여러분 여기 A 예. 이 A가 뭔고 하니까 실제입니다. 실제. 예. 그리고 B가 뭔고 하니까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실제는 아무도 모르니까 국민들 모르게 해놨으니까 그냥 발표를 몇 표로 할 것인가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예. 진짜 투표지 10당당 가짜 투표지 한 장을 투입할 때는 실제가 13.73% 사전투표율이 발표가 15.07% 선거인 수준은 사전투표의 부풀리가 1.33%인데 모르겠다. 에? 어차피 뭐 들키면 죽지만 우리가 이겨야겠다. 그러면은 한 장,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지금 조작을 해보기 바랍니다. 두 장당 한 장 가짜 투표를 집어넣으면 예, 이게 3이지 않습니까? 3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는 13.73. 발표 사전투표는 20.40, 사전투표를 뻥튀기는 6.67%, 투입 위조 투표지 양은 9,230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과를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가 있는. 그러니까 역대 선거에서 치루진 조작값이 여러분들 후보군 여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3 집어넣을지 4 집어넣을지 5 집어넣을지 6 집어넣을지 11 집어넣을지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화끈하게 조작하자. 찍소리 못할 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짜 투표지 여러분들 한 장을 진짜 투표지 두 장당 집어넣었다. 3을 집어넣으면 쫙 바뀌는 겁니다. 3을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한 9200. 그럼 여러분 더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 아니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어차피 뭐 찍소리 못 할 건데 가짜 투표지 여러분 한 장당 진짜 투표 한 장 집어넣읍시다. 그럼 2 하면 여러분 몇 표 집어넣으면 되는지 2 집어넣으면 뭡니까? 사전투표를 기준으로 13.34%를 뻥튀기하고 18,459표를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전산조작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보시는 분들이 뭐 이해를 다 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보는데 핵심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역대 선거에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했느냐, 조작값을 어떻게 입력했느냐, 이게 그동안 이야기했던 조작값 기준으로 이야기한 거고 이거는 몇 장당 가짜 투표를 한 장 투입한 걸 넣는데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2를 넣을 건지 3을 넣을 건지 4를 넣을 건지 결정하고 그걸 결정하게 되면 위조 투표지를 몇 표를 집어내야 될지 사전 투표를 얼마를 뻥튀기 해야 될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 왜 가능한 거 아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 투표 득표수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들킨 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는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습니다. 득표수를 조작해야 되는 겁니다. 득표수를 전산으로 조작하고 위조투표지를 투입하고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건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확신 있게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게 되면 다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보게 되면은 위조투표를 투입했으니까 전산 발표 안 가고 위조투표 투입한 거에 딱 맞아떨어진 거죠. 예. 보진 않았지만 집어넣었으니까 나왔겠죠. 뭐 질량 보존의 법칙에다 집어넣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득표수 늘어났을 리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핵심은 사전투표를 부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자 수를 위조로 만들어서 이렇게 쉬운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 가지고 작업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내용을 그러면 10번 해왔는데 다음에 안 한다. 그건 아닌 거죠. 반드시 하죠. 그리고 그 행위 주체들의 지금 입장도 미뤄보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있고 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묵사벌로 만들려고 하겠죠. 어쨌든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사회이지만 이 과학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다 이제 보고를 이렇게 드린 겁니다. 내일은 이제 나경원 의원이 활동했던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오늘 뭐 첫 술에 배가 부를 수 없듯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앞으로 다른 사례를 가지고 몇 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조작하는 것은 전국을 순식간에 이름들 그냥 다 뜯어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야 전문가가 이렇게 만든 이 소위 4월 10일 총선 결과 전망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가상 시나리오로 한 장당 한 장씩을 추가하는 경우 진짜 투표 두 장당 가짜 투표 한 장을 추가하는 경우 10장당 한 장을 추가하는 경우 그런 모든 사례들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걸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전투표자 수,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게 되면은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부정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걸 이제 국힘당 사람들이 관철시킬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해서 이제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지속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이제 더 이상 뭐 추가적으로 이제 근본적인 것을 밝혀내야 될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백일화에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3월 한 달 여러분들 아주 좋은 그런 시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내일 또 여러분들 오전 5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